이제 다 편하다. 역시나 키우기가 문제구나. 제가 이제 앞으로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딱 밀어내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배관이 잘 막힐 수밖에 없는 배관이에요. 자 일단 지금 물에 담고 있으니까 여기 다, 여기, 여기가 다 기름이 쌓였던 거야, 아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뚫는 장비는 스프링이라서 그냥 구멍만 내고 얼마가 또 막히고 하는데, 얘는 배관 전체를 다 스케일링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배관이 이제 복원이 된 거예요, 일단은. 배관은 좀 길고. 자, 보시면, 지금 물이 이렇게 차있잖아요. 자, 가볼게요. 가죠? 나가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다 기름이 쌓였던 거예요. 근데, 가죠. 가는데, 자. 물이 없죠. 예.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물 일단 꺼놓고. 여기 배관은 기울기가 반대로 돼 있어요. 여기가 높아야 되는데, 나가는 쪽이 높고, 여기가 나가는 쪽이에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만큼이, 배관에 물이 한강 차 있는 거야. 자, 그 물이 어떤 물이냐. 자, 여기 없죠. 네네. 물이 없죠.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내려볼게요. 자. 시원하게 쭉 밀고 나갈 겁니다. 트림소도 나야 되네. 자, 물 내린 다음에도 한참만 나가죠. 한참. 자. 일단 내렸어요. 여기 물이 없죠. 이제 또 오잖아. 자, 이렇게 뒤로 와요. 이제 배관이 이제 여기 다 기름이 묻었던 때짜고. 근데 지금 물이 또 차 있어요. 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페트병이 이걸로 설명드리면 지금 이 상태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나가는 쪽이고 네. 여기가 시작 네. 끝이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 끝인데 여기도 이게 물이 나오면 이게 텀을 이게 턱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럼 설거지 끝났어. 그럼 저 물은 항상 이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 네. 그러면 물은 얼었으면 얼었지 붙질 않아요. 평생을 가도. 네. 근데 기름은 어떻게 돼요? 굳어요. 상온에서도. 오늘 남의 국물 이렇게 놓으면 오늘 하루 종일 놔보세요. 위에 기름이 굳죠. 똑같아요. 여기서 기름 띠가 생기는 겁니다. 이 상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름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면서 배관 전체를 다 기름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팁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이제 복원은 됐어요. 부인님 세척도 깨끗이 됐는데 자 요 물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물이 와야 되죠. 항상 이렇게 배관에 깨끗한 물로만 남아있으면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또 다른 물을 바꿔주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부터 설거지를. 이렇게 하실 건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죠? 자, 부터 설거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부터 설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사원인들이. 자, 이렇게 설거지? 물을 흘리면 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 끝나요. 봤죠, 그냥.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랬더니 물이 잘 내려가던가요? 잘 안 내려가죠. 저희가 지금 깨끗한 물이니까 잘 내려가는 거고, 실적으로 설거지한 물은 잘 안 내려가요. 기름도 섞여 있고. 특히나 이제 기름을 뭐 버린다던가 더 그러겠죠? 자, 설거지 끝났어요. 자, 이걸 쓰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거를 여기 한 가지. 나중에는 또 막히게 되면 지금 이제 배관이 안 좋,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 건물주 분께서 뭐 부담하신다고 하지만 나중에 와서 또 막혔을 땐 또 세입자분한테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배관이 원래가 안 좋은 배관이기 때문에 이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사진 보내면 원래 안 좋은 배관이니까. 근데도 될 수 있으면 덜 막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사용하는 부분도 이제 고객님도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건물주분은 아니 그때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당신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니냐 분명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유지를 시켜주려면 어떡하냐, 설거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많이도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폐수출 때문에 많이 받아볼게요. 그래도 안 넘치고 잘 나간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한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보세요, 고객님. 이 물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잘 안 썼다고 했잖아요, 전에 사신 분들이. 그런 게 굳은 거예요. 그런 게 굳은 거라고. 뭐 안 쓰니까. 왜냐면 기름이 굳지 않을 텀을 줬어야 되는데 아예 기름 나 굳어라 하고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아, 좀 많이 받아볼게요. 한 이 정도 받아볼게요. 항상 다음 물로 이물 내보내고 또 차있고 이물 내보내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관리하셔서 쓰시잖아요. 항상 안 막혀요. 그치. 다 수도꼭지 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나가냐? 기름은 떠있고요. 예를 들어, 기름은 떠있고, 물만 밑으로 나가요. 기름은 안 나가요. 자, 그럼 기름 나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뜨거운 물로 확 내려야겠네. 네, 너무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 물 따뜻한 물. 네, 네. 사실, 물의 온도가 중요한가 보다, 물이 중요합니다, 물. 예, 네, 찬물이든 따뜻한 물이든. 자, 이 상태에서, 배관 전체를 다 채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게 해서 어떻게? 물을 강하게. 낙체에 힘을 들어서. 자, 내려볼게. 얼마나 시원한 내려왔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거 했다가 역류해가지고. 예. 이젠 이렇게 쭉. 쭉. 넘치지도 않고. 새지도 않고. 예, 안 새죠. 쭉. 한참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이 트러스도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만. 아까 거기서 조금만 또 낮게 좀 버리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 막힐 일이 없습니다. 네. 깨끗해진 거 사진 혹시 찍으실 거면 찍으세요. 아, 예. 이렇게 해서.